윤 대통령 육성을 민주당에 제보한 걸로 명태균 씨가 지목한 인물을 검찰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지만 녹취 등이 담긴 이른바 황금폰 확보엔 실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음성 녹취를 민주당이 공개하자 명태균 씨는 제보자로 과거 자신의 직원이었던 김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수행하기도 했던 김 씨를 조사해 녹취 파일 유포 경위 파악 등에 나섰습니다. 또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음성을 들었다는 관련자들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진술이 달라 녹취 경위와 내용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제 추가로 진행한 명 씨 자택 압수수색에선 큰 성과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나 메신저 캡처 화면 등을 저장했다며 불살라버리겠다고 한 이른바 황금폰을 찾는데 여전히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명 씨가 지역 정치인이나 유력자로부터 공천이나 이익 제공 등을 명목으로 부정하게 돈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 쪽으로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명 씨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빌려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A 씨로부터 차용증을 확보한 검찰은 이 돈의 제공 대가와 회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명 씨가 다른 예비 후보자 B 씨를 서울로 데려가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군수 공천 정도는 어렵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인력이 많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부산을 방문한 박성재 법무장관은 창원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